091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노캠텍입니다. 나노캠텍, 은는 동사는 1999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부터 소재 개발 연구소를 운영 중임. 2007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소재 전문회사로 전자소재와 화학소재 중에서 도전성 / 정전분산, ESD, 관련 소재를 주요 사업으로 함 주요 제품으로는 도전성 원료, 도전성 플라스틱 시트 및 레진, 기능성 ESD 보호필름 및 테이프, 기능성 ESD 보호막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정밀화학 관련 나노신소재의 개발 및 생산, 판매업과 나노신소재를 이용한 LCD 셀 글라스 보호막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제품은 도전성 플라스틱 시트, 내너스, 기능성 필름, 내나프, 진공성형 트레이, 내노팩 등이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임. 대시 2018년 상반기 중 제천국제여행사 및 세대국제여행사 지분을 인수한 바 나노신소재 및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COVID-19 장기화로 LCD 관련 도전성 및 기능성 소재 사업부의 매출이 부진하였으며 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매출 제거, 여행사의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연가율 하락에도 세금 과공과 지급 수수료 등의 증가에 따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되었으며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LCD 소재 수요 회복이 전망되나 LCD 패널 시장의 경쟁 심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행사 부진 지속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나노캠텍의 시가총액은 4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노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3위입니다. 나노캠텍의 상장 주식수는 2,808만 425주입니다. 나노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노캠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4배, 12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9억 원, -10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3억 원, -35억 원, -138억 원입니다. 나노캠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9번지 29%이고 유보율은 264.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1-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캠텍의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1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나노캠텍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노캠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